영물 이상의 대단함을 자랑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곰부터 전쟁 속 엄청난 활약을 해 미국의 영웅으로 추대받은 말, 모든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악명을 떨치기도 했던 호랑이까지 실제 존재했던 전설의 동물들 탑 8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8위 늑대왕 로보. 1891년부터 1894년까지 늑대들의 우두머리로 군림해 5년 동안 미국 뉴멕시코주 농장에서 수천 마리의 염소와 소, 양 등을 잡아먹은 역사상 최악의 늑대 로보. 가축들을 무자비하게 사냥했던 로보는 농장주들에게 있어 최악의 재해 같은 동물이었고, 피해가 극심해지자 로보를 잡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죠. 수많은 사냥꾼과 사냥개들이 로보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곳곳에 각종 함정을 설치해놓기도 했지만 로보는 이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 아주 가볍게 회피해버렸죠. 로보의 지능을 알 수 있는 몇몇 예시가 있는데, 양고기의 가장 맛있는 부위에 캡슐 형태의 독을 삽입한 뒤 로보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던져놓자 이를 먹지 않고 쿨하게 무시, 심지어 고기들을 모아놓고 그 위에 똥까지 뿌려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덫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돌이나 모래를 뿌려 확인한 뒤 안전하게 사냥을 했다는 기록까지 있죠. 그래서 동물학자 시트는 로보를 보고 진짜 늑대가 맞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 엄청난 금액이었던 1,000달러에 현상금이 걸리기도 했던 최악의 늑대 로보. 하지만 이런 엄청난 늑대의 최후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덫에 허무하게 잡히고 말았죠. 그 이유인즉슨 로보의 짝이었던 블랑카라는 늑대를 잡아 죽여 시체를 미끼로 로보를 유인했고, 이를 본 로보는 슬픔 과 분노를 참지 못한 채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덫에 허무하게 잡힌 것이었죠. 이후 포획된 로보는 사람들이 주는 먹이도 물도 먹지 않고 1894년 1월 31일에 스스로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로보가 행한 행보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지만 최후까지 듣고 보니 뭔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7위 레클리스. 한국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명성을 떨친 군마 레클리스. 본명은 아침이었으나 무모할 정도의 용기를 본다. 레클리스, 번역하자면 무모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전설의 군마이죠. 한두 번의 동행만으로 길을 외워 혼자서도 길을 찾아갔을 정도로 굉장한 지능을 자랑했다고 하며, 포격이다 라고 외치면 알아서 참호에 들어가 엎드리기도 하는 등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레클리스가 가장 빛났던 전쟁은 악명 높은 네바다 전초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선 수많은 포탄이 날아다녔죠. 하지만 레클리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무거운 탄약 더미를 총 50일에 날랐다고 하며, 더 이상의 임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치료와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끝까지 임무를 완수했던 용맹함을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전투 중 부상 입은 군인에게 주는 퍼프라트 훈장 2개, 미국 대통령 표창, 한국 대통령 표창 등 굵직한 상을 여러 수여받았으며, 1997년 미국의 100대 영웅으로서 선정되기까지 합니다. 전설의 군마로 명성을 떨친 레클리스는 1959년 미국 해병대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부사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죠. 한국 전쟁 속에 숨겨진 영웅과도 같은 말이라니 듣기만 해도 웅장해집니다. 6위 코키 버넷. 보통의 앵무새는 때때로 8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릴 코키 버넷의 경우 80년을 넘어 100년을 넘게 산 자그마치 3세기를 걸쳐 살았던 전무후무한 앵무새이죠. 1796년에 태어나 1916년 5월에 119살이라는 나이로 사망해 역사에 기록된 새 중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는 대기록을 남긴 이 새는 특이한 외형과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특기로 지역의 유명인사가 되었었고, 이로 인해 코키 버넷이 눈을 감을 때 시드니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애도했다고 하네요. 119살의 앵무새가 존재했다니 말로만 들었지 이게 진짜 가능하긴 하구나. 5위 파나르의 식인표범. 인도의 쿠마운 지역에서 활동하던 파나르의 식인표범, 기록된 표범 중 가장 많은 수의 인간을 죽였다는 악명을 떨친 전설의 표범입니다. 3년 동안 자그마치 400명 이상의 사람을 잡아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표범이 입힌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자가 무려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 한 마리의 표범이 벌인 짓이었죠. 수년 동안 파나르의 표범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지만 영악했던 표범은 낌새가 이상하다 싶으면 회피하는 식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하죠. 어떻게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을까에 대한 흥미로운 가설이 몇 가지 있는데, 사냥꾼의 총에 맞아 상처를 입어 인간들에 대한 증오심이 커진 뒤부터 식인을 시작했다는 가설과, 콜레라 전염병으로 죽은 수많은 병든 시체를 먹기 시작했는데 더는 먹을 시체가 없자 인간 사냥을 시작했다는 가설 등이 있다고 해요. 아무튼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설의 표범은 위대한 사냥꾼 짐 코르벳의 몇 차례의 추적 끝에 사살당하게 됩니다. 400명이 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파나르의 식인표범, 상상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4위 알바트로스 위즈덤. 대단한 수명을 자랑하는 야생 갈매기 위즈덤. 1951년경 아니 그보다 더 일찍 태어난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이 새는 아직 살아있는 새입니다. 심지어 야생에서 말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 이라는 것을 증명하듯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뿐만 아니라 알까지 낳는다고 해요. 알을 품었던 사례 중 가장 최근에 보고된 사례가 2020년 12월이었다고 하며, 나이로 따지면
따지자면 69세에 알을 낳았다고 할 수 있죠. 위즈덤은 1956년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를 120바퀴 돈 것과 맞먹는 약 480만 킬로미터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역사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야생 조류라는 타이틀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장수한 것도 장수한 거지만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야생에서 이토록 오래 살아남은 개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번식이 가능하다는 것, 진짜 자연은 경이롭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위 보이텍.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군과 함께 참전한 시리아 불곰 보이텍. 맥주를 마시는 것을 즐기기도, 심지어 담배 태우는 것을 즐기기까지 했던 곰이며, 병사들과 레슬링과 수영을 즐기기도 혼자서 샤워기를 들고 샤워까지 했던 전설의 곰입니다. 인사를 받으면 경례까지 가능했기에 살아생전 병사들의 마스코트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보이텍은 적진에 포를 쏘는 전투가 진행되는 와중 동료를 도와 포탄 운반을 담당해 업적을 인정받기도 했으며, 부대에 몰래 침투한 독일군 스파이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참 재밌어요. 보이텍의 존재를 모르던 스파이가 보이텍을 보자 깜짝 놀라 기겁했고, 보이텍을 보고 놀랄 사람은 외부인 뿐이다 라는 판단 아래 스파이를 검거했다고 하죠. 이렇듯 대단한 업적을 여럿 남겼던 보이텍은 최종 계급 하사로 전역했다고 합니다. 술을 즐겼으며 담배를 태우던 곰이 있었더라. 이 이야기는 친구들한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지 않나요? 2위 닐슨 올라브. 노르웨이 육군 왕실 군의대로서 1972년부터 근무했던 펭귄 닐슨 올라브. 이 펭귄의 계급이 뭔지 아시나요? 대위도 아니고 대령도 아닌 무려 준장이에요. 한마디로 별을 달고 있는 펭귄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 자기도 수여받은 펭귄이라 정확히는 닐슨 올라브 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죠. 1972년 군악대 축제에 참여했던 닐스 중위는 국왕인 올라브 5세에게 한 펭귄을 부대의 마스코트로 삼자고 권유했고, 국왕이 이를 승낙하면서 국왕의 이름 올라브와 닐스 중위의 이름이 합쳐져 닐스 올라브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뒤 에딘버러 동물원에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초고속 진급을 거듭하여 1987년 중사, 1993년 주임 상사, 2005년 대령, 2008년 기사자기, 2016년에는 준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펭귄이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지 싶으시겠지만, 닐스 올라브 경이 죽으면 다른 펭귄이 이 직위를 이어갔다고 하며, 현재는 닐스 올라브 3세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인간들에게 경례를 받는 펭귄 준장이라 상상만 하던 것이 실제한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1위 참파와트 호랑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호랑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이력이 있던 호랑이 참파와트 호랑이. 19세기 말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 부근에서 식인을 시작한 이 호랑이는 정글 속에 숨어있다가 덮치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냥했으며, 그 수가 자그마치 43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악명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바깥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었고, 이는 곧 지역경제의 마비에 이르게 되었죠. 결국 네팔 정부는 네팔군과 수백명의 용병들까지 대동해 참파바트 호랑이를 추적했지만, 호랑이는 이를 비웃듯 유유히 추적을 피해 인도의 쿠마온으로 넘어가 식인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1907년 전설의 사냥꾼 짐 코르벳이 이 호랑이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호랑이가 16세의 소녀를 살해했을 때 남겨졌던 피의 흔적을 따라가 호랑이를 사살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한 지역사회를 마비시킨 436명의 사람을 살해한 영악한 호랑이라 지금까지 호환이 얼마나 무섭겠어 싶었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니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뭔가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점은 막대한 피해를 준 호랑이나 늑대,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서식지 파괴 등으로 갈 길을 잃은 동물들이 마지막 발악을 했던 것이 아닐까,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물론 저도 인간으로서 이 동물들을 쉴드 쳐줄 생각은 없지만 말이죠.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